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담초 아래에 나왔습니다. 지금 골담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그 옛날 마당지 뒤쪽이라든지 좀 약간 그 음지 비슷한 곳에 많이 심었죠. 이 골담초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꽃이 지금 4월 말인데요. 4월 중순 초순부터 이렇게 피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콩과에 속하는 단연생 그 관목입니다. 작은 나무고요. 이 금작근 뿌리를 이 골담초의 뿌리를 금작근이라고 하고 요 골담초의 꽃은 금작화라고 합니다. 이 오늘은 이제 이 꽃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이 금작화는 지금 이제 4월 중순부터 채취를 해서 햇볕에 잘 말립니다. 예. 그래서 이건 성질 자체는 따뜻하고 달고 뭐 평범합니다. 요걸로 이제 어르신이 동네 어르신이 지금 떡도 해 드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요거는 폐하고 간 쪽으로 들어가면서 몸을 좀 보호하는 효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건비시키고 그러니까 위장 기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린이들 소화 불량 이런 데도 썼다고 하더라고요. 이요 금작화 같은 경우. 그다음에 자음시키고 활혈시키는 효능이 있어요. 그래서 활혈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자음시킨다는 말도 뭐냐면 몸에 물기를 대주는 그런 효능이거든요. 그래서 과로로 인한 뭐 해수 기침이라든지 머리가 어지러질하다든지 또는 허리가 시큰시큰하다든지 또는 여성분들이 몸이 약한 분들이 여성분들의 그 만성적인 백대화가 있을 때 이런 데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꽃입니다. 이 금작화가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. 그런데 뭐 항상 뒤에 말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실제 많이 써지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. 예. 근데 이제 이 골담초가 이런 효능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소화기 계통도 좀 좋게 하고 혈액 순환을 좋게 해서 특히나 이제 기침이라든지 어지럽거나 허리 약하고 기본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이거는 드셔보실 수 있는 그런 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오늘은 골담초의 꽃 금작화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. 골담초의 뿌리 금작근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영상이 있긴 해요. 있는데 그것도 그 몸을 좀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폐를 보호하거나 비장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. 그건 따로 한번 또 영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마칩니다.